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 TV입니다. 2021년 10월이 다 가기 전에 10월 30일 토요일 문경 세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문경 세제에 봄에 다녀왔었는데 다시 한번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인들과 함께 가게 되었답니다. 문경세제는 옛날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이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해요. 제1관문, 2관문, 3관문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갈 때는 1관문부터 2관문, 3관문으로 가지만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난 후에는 3관문을 통해서 2관문, 2관문으로 온답니다. 저희가 오늘은 봄에는 1관문 쪽으로 등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3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2관문, 2관문 이렇게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경세제에 가다 보니 온갖 폭포, 멋있는 배경도 많고요. 단풍도 멋있게 물들어져 있죠. 가는 곳마다 단풍이 어찌나 아름답게 있었는지 진짜 입이 쫙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여기 이렇게 많은 돌탑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원성취탑이라고 해요. 과거 급제 오고 가는 분들이 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애가 없는 사람은 애를 낳기 위하여 소원을 빌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한 소원 또 시험을 잘 붙게 해달라고 또 소원을 빌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 성취탑 하나하나씩 쌓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길 쉼터도 있고요. 옆에는 아주 멋진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폭포수가 흐르고 또 한쪽에는 아름다운 계곡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고 참 멋지죠? 네, 계곡물도 어때요? 참 시원하고 맑고 깨끗해 보이죠? 제가 봄에 한번 다녀왔는데 가을에 갔을 때는 봄에 갔을 때랑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문경세제 쭉 내려오면서 촬영을 했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가다 보니 저는 제일 걸음도 늦고 헐레벌떡 쫓아가느라고 아웃트라인만 중요한 부분만 시작했답니다. 어때요? 단풍?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 않나요? 아, 이 나무는 소나무가 이렇게 크다 말았나 봐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여러 가지 조형물 골고루 잘 보았습니다. 자, 여기가 교기정이라고 하네요. 현 위치가 1관문, 2관문, 3관문 통과하는 팻말 보이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잘 보면서 내려왔답니다. 이렇게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지나가는 산책 오신 분들 너무나 모습이 밝고 경쾌하게 보이죠?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네, 여기는 조령원터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 고려와 조선조 때 공룡으로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이렇게 출장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했다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보니까 출입금지라고 쓰여져 있어요. 관리인들의 숙소였던 곳이죠. 네. 이렇게 제가 자세한 설명, 이렇게 사진 찍어 놨답니다. 보시고요. 가다 보니까 또 지름틀 바우라고 있어요. 이 바우 이름이 지름틀 바우가 된 이유는 우리 기름 짜먹죠?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가 없어서 이렇게 돌로 눌러서 기름을 짰는데 그 모양이 너무나 기름을 짜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름틀 바위라고 해요. 경상도 말로는 지름틀, 기름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오다 보니 드라마 오픈 세트장이 있었는데요. 참 구경할 만한데 요즘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출입 금지라고 문이 닫혀 있어서 멀리서 건물만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드라마 많이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시 20분쯤 상가문에서 내려서 쭉 산을 타고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 오다 보니 어느새 배가 미어졌어요. 벌써 이제 어둠이 깔렸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야경 불빛을 보면서 이제 하산을 하면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등산을 했으니 그냥 갈수 없죠?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 축제도 있었는데 축제 구경은 잘 못하고 사과 축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이제 식당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됩니다.